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핵심력만 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4월 22일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233원 32원이죠. 32원 95전을 기록하면서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실 환율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때 지수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할 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 기조가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89%, 그리고 코스닥이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이 상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방산주였죠. 그 내용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역대급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일 일단은 만기가 되는 4월 21일 날 만기가 되었던 5월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만기를 맞이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유가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제가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정규 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라는 것은 원유를 거래하는 가격대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는다거나 또는 줄어드는 것은 잘 없어요. 예전처럼 이머징 마켓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기죠. 파이가 늘어났다가 적어졌다가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지만 요즘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파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줄어들었죠. 평소보다. 원유에 대한 파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수요는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습니까? 바로 돌발 악재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지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에는 이 정도 파이였다면 지금은 이 파이 자체가 좀더 작게 줄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점점점 고사양화가 진행될수록 이 원유에 대한 소비는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 내연기관 자체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녹색 성장을 대체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줄는데 또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항공산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늘길이 지금은 끊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유에 대한 소비는 크게 줄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자, 원유를 이제 공급하는 나라별로 이렇게 세계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뉘겠죠. 나뉘는데 한쪽에 이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셀가스예요. 셀가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사우디다. 여기는 러시아다. 이렇게 치면, 자, 이 셀가스 자체 지금 이제 파이가 더 줄었으니까 어때요? 똑같이 이런 점유율이 이쪽으로도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파이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요 미국의 셀가스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쫓겨보내려고 하죠,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한업체, 요런 업체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오히려 파이는 작아지더라도 나중에 또다시 이 나눌 수 있는 점유율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이가 적어질 때마다, 그리고 유가가 빠질 때마다 감산을 미리 안 하는 이유도, 감산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일머니로 돈을 버는 나라들은 쉽게 감산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오일물 같은 경우에 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일정 부분 5월 1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그에 따른 효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유가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요,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한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요 유가입니다. 지금 이제 11달러 40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19달러 20센트예요. 그러한 롤오버 비용이 얼마가 지금 발생하냐면, 갱신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자연스럽게 보면 19달 19.23, 11.43이에요. 그러니까 68%가 롤오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롤오버 비용을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물 같은 게 얼마냐, 27달러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한다, 내가 12월달까지 들고 가겠다 하면 지금 27달러 위로 올라와줘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어요.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이 가격도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이거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2월 물로 지금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도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 18%가 하락을 했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6월 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 이 부분은 12월물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롤오버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지난주에 보니까 아시는 지인분 중에, 보니까 그 롤오버 기간에 또, 매매를 또 하셨었는데, 항상 그런 비용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지금 가격이 조금 과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뭐 지금, 그리고 빠지면 받는다라는 것은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지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가 장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빠지면 받는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더 장중에 돌려서 올려내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장중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중에 큰 특징이 이 방산주였습니다. 자, 빅텍 스페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당히 애물단지 같은 역할이에요. 물론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기분이 좋겠지만, 다른 여타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식이 오늘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19% 오르면서, 자, 10시 45분 기점으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수를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 10시 45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수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산주가 빠지자마자 지금 이런 지수 관련해서 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 자체가 말 그대로
오보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로 의견의 수렴을 하면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일 증시를 분석하면서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여기 그 많은 거래를 동반했던 이 자리가 지지권력을 작용할 것이다 했죠. 그딱그 자리 자체를 지지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앞에 자리 자체를 빠졌다 이 자리를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지수 자체는 누군가는 지금 빠지면 상당한 매수세를 붙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수급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고 거기에 연기금만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동참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개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사실 개인만이 매수를 하면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를 받아주면서 지수가 올라왔다. 그렇게 볼수 있고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는 다시 코스닥에서도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받치겠다라는 강한 운용 전략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상방 자체도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하방도 제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개별주는 상당 부분 급등락을 보이는 날이었고요. 그만큼 지금 지수로 해서 뭔가를 수익을 얻는 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고가도 정해져 있고 저가도 정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대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종목별로 재료에 대한 선점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근데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점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잠깐 분석을 해보면 자 우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이 자 일단 뭐두개 인버스니까요. 생략하고 특수건설하고 삼표시멘트 그리고 고려시멘트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SOC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언급함으로써 지금 이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이화공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움직였고, 자, 대웅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돌발악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경협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특수건설이나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이라고 봐야겠죠. 정책 관련, 뭐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까지 총선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여당에 의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들썩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종목군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전약 후 강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강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5G라든지 조선을 빼고 5G라든지 또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녹색 성장과 IT, ICT 관련된 새로운 산업군 위주의 수급적인 그리고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면, 반대로 기계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정유주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탈제조업 시대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형적인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내일장 관심주 세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가, 테레젠이텍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테레젠이텍스가 우리가 이틀 전에 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보였죠. 하단에서 옆으로 횡보를 붙이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급등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추가상승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루 만에 21%, 뭐 3일 동안 횡보했던 것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뽑아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비트 컴퓨터. 요 방송을 통해서 한네번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분들도 뒤따라 후발주자로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우리 현실에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는 IT도 중요하지만 ICT도 중요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우리가 그에 따른 재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트래픽이라든지 또는 IT 인프라라든지 또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된다는 거. 자,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후반에 우리 혈장치료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조금씩 주가가 바뀌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혈장치료 관련해가지고도 유튜브 영상을 한번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뭐 지금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린다면, 지금 보면 이 혈장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장 후반 돼 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일단 일신바이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동결 건조기 납품하는 업체인데, 자, 일단은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에스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혈장 치료제 관련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모습이었는데, 쉴때본 거래가 거의 없죠. 이미 내재되어 있던 물량이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IT센을 어제하고 오늘 또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이런 트래픽 관련된, 그리고 IT 인프라 구축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니즈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가가 갑작스럽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까지 본다면 주가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요. 오늘 한 3% 정도 올랐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ST팜도 했었는데, ST팜도 오늘 좋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옆으로 뭐 닷지 모양으로 잠깐 뭐 강보합권을 움직이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것이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행보가, 사실 뭐 특이 동향은 없다라는 뉴스 보도가 마지막 보도였고요. 며칠, 오늘 내일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현금 30% 반드시 들고 가자. 그래서 빠졌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흔들리거나 빠지면 그때 저가 매수를 돌입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7주간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빨리 이게 돌파를 해보니까 100%를 돌파를 해서 프로그램도 일찍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7주만 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다음엔 200%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한국경제TV 원에셋에서 수익률 베스트 9까지 뽑는데 제가 지금 현재 6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번 달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2개월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ARS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거기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스마트밴드로 함께 이용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지금 잠시 회원분들하고 했던 매매 내역들 지난주까지 내역을 잠깐 보시면 뭐 3월 후반부터 했던 것들은 그때도 제약바이오 이 종목군들이 또 상당 부분 또 상승을 했고 그죠? 그리고 뭐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명문제가 아쉽게 손절가를 터치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기록을 했죠. 지금 최근에 이 종목군들까지 오늘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급등 나왔었고요. 항상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점을 함께 해보실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매매 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